오늘 리딩은 2023년 9월 후반, 벌써 9월 후반 리딩을 제가 하고 있네요. 새로운 달이 처녀 자리에서 9월 14일, 한국에서는 15일에 벌어져요. 아침 시간 10시 39분, 태평양 시간은 저녁 6시 39분에 새로운 달이 떠오르죠. 8월 말은, 9월 달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못 느끼셨나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감정적으로 이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천왕성이 moving stationary로 들어갔기 때문에 8월 28일, 29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super blue moon이 물고기 자리에서 31일 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흥분이 된다든지, 제가 말이 잘안 되네요. 지금 이상하게. 오늘 그래요. 녹음하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시기예요. 한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비밀이 터져나왔죠. 풀무는 항상 큰 진실에다가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비밀들이 지금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처녀 자리는 아주 소소한 디테일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자잘구레한 세부적인 내용들. 또 우리 인생을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벌고예요. 벌고가 뜻하는 자리고, service to others. 이것은 노동자의 자리예요,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 service to others라는 것은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 군인들, 의사들, 간호사들. 엄청나죠, 한국에 지금. 노조들. 지금 시위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Get everything correct. 모든 것들을 아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 처녀 자리예요. 그리고 수성은 이 처녀 자리를 룰링하는 행성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이 기간에. 그리고 앞으로 쭉 나가려고 하는 때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손에 손을 잡고 선생님들 해고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 겁을 먹고 뒤로 후퇴했어요. 여러분들은 겁을 많이 내실 필요가 없어요. 용기를 요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또 들어가서 껍질 속에서 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토성이 수성과 18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을 막는다든지, 통제한다든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Virgo, Pisces, X, 이거를 X이라 그러는데, 축은, 이 처녀 자리와 물고기 자리의 축은, 항상 건강을 또 뜻해요. Virgo는 신체적인 건강이고, Pisces는 정신적인 건강이죠. 버거는 그리고 오픈 애니미 자리예요. 내 적을 내가 알게 되는 때예요. 그리고 또 박테리아도 뜻하는 게이 자리예요. 물고기 자리는 이뮨 시스템도 되고 피도 돼요. 블러드. 그래서 이것에 관한 문제들이 좀 뉴스에 나올 수가 있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역 체계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병들이 퍼진다든지 병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 두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해왕성은 태양과 달, 뉴문은 항상 태양과 달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해왕성과 180도 각도만 마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혼란스럽고 혼동이 일어나고
또 약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미디어, 그리고 건강에 관한 문제,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판단력이 똑바라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진실이 뭔가를 밝히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해지는 기간이 될 거예요. 9월 후반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제가 그 김명심과 윤석열의 점성학 내년 리딩을 다 뽑아놨는데 너무 방대해서 웬만한 저거는 다 쳐내고 정리를 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적인 레벨에서 보면 넵튠이 갤럭틱 센터와 90도 각도가 되죠. 근데 이게 2024년 말까지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갤럭틱 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예지력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의 예지력과 나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이 기간은 소행성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요. 소행성 중에 또 하나가 드워프 플래닛 바다라는 행성이 있어요. 바다가 아니고 바다예요. 이 바다라는 행성은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같이 만나 있어요, 지금. 이 바다라는 행성이 해왕성과 90도 각도 위치에 서게 돼요. 바다라는 행성은 그리스 미톨로지에서 우주를 창조한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남편은 맨웨이라는 소행성이에요. 맨웨이라는 행성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새로운 지구를 뜻해요. 또 새로운 땅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천왕성이 태양과 달과 120도 각도가 돼요. 이때는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지를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넵튠이 또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벌써 2, 3년 전부터 했었던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 머무르죠. 2026년도까지. 그런데 넵튠이 파이시스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섞인다는 소리예요. 우좌 이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기 다 섞여요. 물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없어요. 토성은 달라요. 토성은 스트럭처가 딱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여기는 여기, 저기는 저기 딱딱 군대 같이. 군대를 뜻하는 게 토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예지력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기간에. 갑자기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야로 바라보게 되고 건강에 관한 정보도 전혀 다른 면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믿어왔던 건강에 관한 것은 이런, 이런, 이런 것이야 라고 했다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찾게 돼요.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우리 눈을 뜨게 한다고 할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좀 생길 거예요. 그게 뭐가 될까요? 그리고 태양과 달이 플루로와 그랜 트라인이 돼요. 2분 거리의 각도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천왕성과도 트라인이 돼요. 유라너스는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되죠. 식량에 관한 생산을 전혀 새로운 방법을 하게 된다든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식량을 우리가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굶어 죽게 될 거예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는 어떤 방법이 연구가 되겠죠. 올해는 제가 벌을 볼 수가 없어요. 벌이 줄어드는 그것을 제가 확연하게 알게 돼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20년이 아니죠.
한 15년 전만 해도 벌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버터플라이 부시를 심어 놓으면 벌들이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날아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벌들이 없어요. 그냥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이 채소들이나 플랜트들이 시들어버리고 꽃을 맺지를 못하고 꿀벌들이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걔네들이 먹을 식량이 없다는 건 우리 식량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왕성은 역시 뉴문과 트라인이 되기 때문에 진실을 깜짝 놀라서 알게 되는,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는 일도 생겨요. 어떤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 천왕성은 미래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생기겠죠. 이때는 엄청 속도가 빨라요. 항상 머큐리가 관련이 돼 있으면 머큐리는 빨라요. 그리고 결정도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몇 달간 계속 그렇죠.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생각을 할 시간이 많지를 않은 때예요. 그냥 you gotta make decisions right on the spot. 그 즉시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게 돼요. 아주 많은 녹취록이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벌써 터져나온 게 몇 개 있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배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녹취록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블랙문 릴리어스라는 위치가 있죠. 블랙문 릴리어스라는 것은 달의 운행이에요. 가장 먼 자리에서 29도로 사자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반항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런 운행이 있는, 그런 운기가 있는 위치인데, 리오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자신감, 리더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끌어가야 돼요, 사람들을. 자신감, 그런 걸 뜻하고, 또 리오 자리는 태양이에요. 태양이고 왕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리오 자리예요. 그래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자리를 찾고자 하는 에너지가 엄청 강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에비스라는 행성도 있죠. 이것도 드워프 플래닛이에요. 이 행성이 25도 각도로 사냥 자리에 있죠, 지금. 그런데 올해 마지막까지 북쪽 노드와 만나 있어요, 에비스가. 북쪽 노드는 우리의 미래예요. 9월달, 10월달까지 정확하게 만나 있지만 그 에너지는 연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에리스라는 행성 역시 블랙문 릴리어스처럼 균형을 잡고자 하고 나의 권리를 찾고자 하고 이퀄리티, 그걸 뭐라 그러죠? 똑같아지고자 하는, 평등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이것도. 그리고 진실을 찾고자 하고 불공정한 것을, 불합리한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리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때 지진 활동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또다시 지진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물이, 지구의 지하수에 있는 물이, 우리나라 커다란 축구장 9억 개 정도, 9억 개면 상상이 가시나요?
그 수영장들을 채울 수 있는 만큼의 물을 인간들이 퍼썼대요. 그러면 물이 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겠죠. 물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난다든지 축이 기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의 축을 바꾸고, 우리가 지구의 불을 지르게 만들고, 물이라는 것은 차가운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흐르면서 땅을 식혀주는 것들을 물을 다 퍼쓰니까 땅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타노스님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저는 알지도 못하던 그런 것들을 이미 몇십 년 전에 그 사람은 보고 말을 했어요. 지구에서부터 열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 자리가 넵튠이 사냥 자리로 들어가는 2026년 되면 지금은 물고기 자리에 있어서 홍수가 많이 나지만 그때 되면 산불이, 가뭄이 극대화가 될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정말 물 아껴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9월달 후반부터는 에리스, 그리고 화성, 달, 천왕성의 에너지가 엄청 강해져요. 상당히 많은 반항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반항적인 활동이 생기고 이것은 시위나 집회가 불길처럼 들불처럼 번지게 돼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때가 될 거예요. 마치 베스티유 감옥에 쳐들어갔던 그런 운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간호원들, 노조, 선생님들, 군인들,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비뚤어진 이 운동장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균등을 찾고자 하고, 공정해지고자 하는 에너지가 쏟아질 거예요. 물론 이틀이 지났죠. 9월 4일 날은 비너스가 스테이셔너리 디렉터로 앞으로 나갔어요. 이게 리오 자리에서 6주간 역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나갔는데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천왕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 또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시각,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 기간이 돼요. 그런 4일날 벌어졌지만 에너지는 벌써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8월 달에 루네이션이 세번 있었기 때문에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9월 8일은 화성이 이런 각도는 세스쿠이 과드렛이라는 각도예요. 135도 각도예요. 천왕성이 화성과 세스쿠이 과드렛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화성과 90도 각도로 되고 화성은 천왕성의 로어 옥타브죠. 항상 개인적인 레벨에서 화성이 영향을 크게 끼치면 천왕성은 큰 레벨에서 많은 사람들 단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쳐요. 이때는 사람들과 싸우고자 하는 에너지, 분노가 생기는 에너지, 그리고 진실이 빛으로 불빛에 이렇게 비춰서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얽매이지 않고자 하는 에너지가 커질 거예요. 이때쯤 되면. 다른 소행성 테헤란 헤이웨코라는 행성이 있어요. 이 행성 역시 20도 각도로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달, 뉴문과 180도 각도로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이 테헤란 헤이웨코라는 행성은 농부들 또 씨앗을 뜻하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씨앗에 관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런 것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수 있어요.
지금 보면 식량이나 씨앗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 다른 소행성 시리스라는 행성이 있어요. 이 시리스라는 행성 역시 농업에 관련이 돼 있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추수에 관련이 되어 있고 천칭 자리에 29도 각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 각도예요. Enuretic Degree라 그래요. 이건 역시 식량에 관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사우스 노드와 만나게 돼요. 호메아라는 행성 역시 천칭 자리에 29도 각도로 아주 가깝게 만나 있어요. 11분 간격이에요. 그러면서 노우드 축과 역시 또 만나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지구를 뜻하는 행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미래를 저는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너무 목숨을 다 걸지 마세요. 2019년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지구가 태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새로운 지구라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이 그때부터 열렸고, 저도 그때는 관심 없이 보고 있었다가, 넋을 놓고 있다가 2019년 말부터 벌떡 일어나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세계가 오기 때문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2019년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고,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히. 엄청난 변화를 계속 겪게 될 거예요. 온 세상이 모두 엄청난 turmoil, 이런 풍랑 속에서, 풍랑을 겪으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2026년도까지는 해왕성이 토성과 만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나쁘게 끼치는 때이기 때문에 독재자라든지, 파시스트라든지, 또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는 기간이 돼요. 온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극우들이 총리가 되고, 극우가 당선이 되고, 필리핀도 그렇게 겪어놓고, 마르코스의 손주인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이탈리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모두가 극우로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계속적으로 극우가 되는 나라도 있죠, 물론. 그런데 에너지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수가 되어서 학교에서 막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고 길게 가지 않아요. 짧게 그러다가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인내심을 잃게 되고 또 엄청난 짜증을 내게 되고 이 많은 것들이 너무나 인구가 많고 또 자연 자원이 우리를 감당할 정도로 자연 자원이 풍부한 시대가 이제는 끝났고 또 식량의 그 배치가 너무 잘못되어 있고, 한쪽은 너무 많이 먹고 갖다 버리고, 한쪽은 없어서 굶어 죽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 불공평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고쳐지게 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주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생겨서, 바로 잡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던 2019년 전의 세계는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세계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열리게 돼요. 세드나와 플루로가 트라인이에요. 2024년도까지 트라인 120도 각도로 가면서 그때 가서 Earth sign이 끝나게 되고 많은 행성들이 Air sign으로 들어가게 돼요. 세드나라는 행성은 아버지로부터
배에 매달렸다가 아버지가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떨어져 나가라고. 그래서 그 행성이 끼치는 그 영향의 뜻은 트라우마도 되고 또 슬픔도 되고 우리가 놓지를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손실, 그리고 플루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음. 그렇지만 결국 끝에는 리버스가 돼요. 대변신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 일은 서서히 그렇지만 반드시 벌어지게 돼요. 자꾸 미래를 보면서 언제 좋은 시간이 오나요? 언제 좋은 시간이 오나요? 제가 팬데믹을 겪을 때도 그랬어요. 좋은 시대가 온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걸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더 차라리 살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때가 올 거라고 그랬었어요. 항상 지금 현재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요? 왜안 오나요? 왜안 오나요? 하지 말고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다 뺏기진 않았어요. 자연에서 우리가 하이킹을 하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갈대를 쳐내고 잡초를 쳐내고 나무를 자르면서 길을 만들면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느 곳에는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죽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복이 많고 공덕이 많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은 깨달음을 얻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반면에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은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할거다 했어요라고 말들을 해요. 과연 그런가요? 저는 매일매일 참회를 해요.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잘못을 빌어요. 내가 다 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는 게할게또 뭐가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해요. 그리고 목성이 15도 각도로 황소 자리에서 역행을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날. 비너스는 앞으로 가고 목성은 뒤로 가죠. 우리의 행성들이, 우리의 행성은 아니죠. 말하니까 이상하네. 이 행성들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목성은 성장을 하게 하고 성공을 가져오는 행성이지만 각도가 부정적일 때는 나쁜 것을 굉장히 크게 확장을 시켜요. 우리의 미래는 더 원대해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눈을 많이 뜨게 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12월 달까지는 미국에서는 아마도 반드시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브릭스가 생겨났고, 유로도 달러에 대해서 의심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디지털화가 되면은 그때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돈을 쓰면은 되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기가 너무 쉬운 체계예요, 그것은. 비트코인처럼 금을 바탕으로 둔 어떤 무언가를 바탕으로 둔 화폐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브릭스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은 브릭스 리딩을 제가 카드로 읽었는데 지금은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뜻이 지금은 성사될 수가 없어요. 다만,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을 하는 decentralized 된, localized 된 마이크로 커런시가 반드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우리끼리끼리 물물 교환을 차라리 하자. 이렇게 한다든지 반드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미래는. 달러는
세계를 장악하고 여태까지 군림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다가오는 몇 달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모두 역행을 시작해요. 어느 나라에, 어느 날에 하느냐에 따라서 일들이, 큰 일들이 많이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계속 움직이게 되고, 또 9월 달은 모든 행성들이 일도각도로 움직여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9월 달은 어마어마어마한 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천천히 움직일수록 어떤 벌어지는 일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잡으면 digging deep. 그냥 drilling on. 뭔가 이렇게 파고 헤치고 그냥 그거를 좀 문대긴다 그러죠. 표현을 좀 막된 표현을 하면 문대긴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9월달 리딩을 여기서 이만 마치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야말로 헛된 망상,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